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는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12살이 되었을 무렵 성공의 비밀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공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과 책을 직접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후에 자신만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대본을 쓰고 마이크 앞에 앉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도 전했고요. 그의 방송이 큰 성공을 얻으며 책을 쓰고 싶다는 평생의 소원도 이루었습니다. 그가 쓴 책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나폴레옹 힐 재단에서 수여하는 골드 메달을 받기도 하고 얼 나이팅게일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도 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대를 받아 영국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목표는 한 번에 하나씩 가져야 한다. 두 개 이상이거나 큰 목표를 향한 중간 목표가 여러 개 있다면 별도로 나누어 1, 2, 3 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답하라.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항상 성공을 꿈꾸지만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정작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얼 나이팅게일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삶을 이끄는 조종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매일 아주 많은 생각을 떠올리지만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무의식 중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된다고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실행해보는 것 어떨까요?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